오늘도 나가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 만두 두 개, 어중간하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냉동실에서 자리를 너무 차지해서 이걸 없애려고 아침에 끓였던 사골탕에다가 넣어서 먹으려고요. 오늘도 놀면 뭐하니를 보면서 밥을 먹겠습니다. 해봐. 야, 내일이 너무 멋있는데요, 단양님. 아, 긴장했죠. 너무 쫄았어요. 하신 거예요? 그게 정신이 없어요. 쫄 정신도 없었어요. 운동을 하려고 운동복을 갈아입고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4kg 덤벨 들고 스쿼트 300개,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 100개, 브릿지 100개, 코어 운동 15분, 마무리 유산소 10분. 마무리 유산소 10분으로는 에바 에어로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층간소음 없이 하기 좋아가지고 그거 따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1년 반 정도 에어로빅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좋았던 운동이라 가지고 마무리로 10분 정도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10분 정도 따라해요. 스트레칭 충분히. 메모장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운동하고 올게요. 화이팅! 이제 그만 끄자. 왜 땀이 안 보이지? 오늘 2시 반까지 약속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점심은 미리 해먹고 나가려고요. 집에 있는 두부면을 좀 빨리 처치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가려고 합니다. 버섯도 없고, 베이컨도 없고, 재료가 집에 몇개 없어가지고, 새우랑 마늘밖에 못 넣었어요. 아직도 집에 두부면이 한 2인분 정도 더 남았어요. 마지막에 좀 밍밍해서 굴소스도 넣었는데, 굴소스 넣으니까 맛이 확 달라졌어요.
아직 머플러를 하고 다니기에는 좀 애매한 날씨라서 요즘에 머플러 티셔츠 자주 입고 있어요. 그 엄청 예전에 동생이 자라에서 샀던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매년 겨울마다.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직 검사에서 내과의 결과들을 왔어요. 운동하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시우 편의점 들려가지고 군것질거리 사왔습니다. 미세하게 두유 맛이 나기는 하네요. 근데 막 엄청 특별한 그런 맛은 아니에요. 저번에 했던 대로 이렇게 운동하려고요.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 콩나물국이랑 닭가슴살 볶음밥 만들어 먹으려고 퇴근하는 길에 장을 좀 봐서 왔어요. 굴소스도 다 먹어서 하나 더 샀고요. 오늘 땡초 팍팍 썰어놓고 콩나물국 얼큰하게 한번 끓여보려고요. 올해 제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건강검진까지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정상 수준에 있고요. 다른 질환 의심되는 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술을 먹으면 주 1회 정도 소주 한 병을 먹는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위험 음주 상태라고 절주 또는 금주를 하라고 하시네요.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고 그리고 시력도 1.5, 1.5로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0.7, 0.9 이렇게 시력을 한번 받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결명자를 6개월 정도 먹였거든요. 갑자기 시력이 1.2, 1.5 이렇게 좋아지더니 아직까지도 시력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장기 때 먹는 결명자는 확실히 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혈압도 정상, 빈혈 수치 정상, 혈당 정상, 신장 정상, 간장 정상. 다행히 저는 간이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간장 질환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싶어요. 헐, 이렇게 쓴 적 없는데. 아무튼 음주 수치는 좀 위험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심내혈관 나이를 줄여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운동하고 잘 거예요.